예, 제가 지금 나이가 48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영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두 분 때문에 뭐 상처받고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워낙 이제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인간인데 기분이 좋진 않겠죠.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뭐 전화는 안 받으시니까 그래도 뭐 소통은 합니다. 제가 카톡을 보내면 읽으시긴 하시더라고요. 안 읽으시는 분들은 제가 바로 다 나가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빙수당에 대한 정보는 받으시고 계실 거예요. 뭐 그리고 하시다가 뭐 보시다가 또 관심이 있으시면 창업을 하시면 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톡 남기시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요즘 또 전화를 안 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전화 포비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 공포증이 굉장히 많으니까 전화 안 하는 것도 요즘에는 저도 이제 적응이 돼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저같이 말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전화 영업을 전화 통화로 다 영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안 되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적응을 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이 매장을 많은 분들이 빙수당 창업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는데, 뭐 그분들이 다 하진 않았겠죠. 이제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지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름이었고, 그리고 이제 다제 마음에 드는 이제 구독자 혹은 그런 분들만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빙수 디저트 카페면 그러면 여름 끝나면 안 되겠네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요? 이게 런칭된 지가 2년 전에 런칭했는데 실질적으로 디저트 카페 빙수당을 영업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게 직영점이 4, 5점으로 시작해서 1년 동안 했었거든요. 1년 이상을 했는데 봄, 가을, 겨울도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저희 친구가 저한테 영업을 해도 된다. 이제는 검증을 했다. 어느 정도 메뉴도 내가 100가지까지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판매가 되는 메뉴로 50가지로 낮췄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에 편하게, 경험이 없는 점주가 하기 편하게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놨다. 뭐 이게 그 요리를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요리의 문외한인 요식업에 아예 종사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도 편할 수 있게 내가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놨다 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이제 영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3월달, 4월달, 5월달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 거는 5월 중순부터니까 6월달, 7월달 이렇게 오픈한 매장이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더우니까 빙수는 많이 먹죠. 거기서 이제 제가 가다 보니까 매장에 대한 굉장히 흥미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빙수도 저도 내가 더잘 만들 수 있는데, 그리고 난더 매출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데, 뭐 이런 욕심도 나고, 그리고 점주님들이 저랑 같이 혹은 김상우 사장, 우리 친구랑 이제 매장을 보고 오픈했는데도 장사 잘 되니까 솔직히 배도 아팠고요. 그래서 저는 날씨가 아무래도 시원해지면 9월달부터는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월, 12월 되면 이제 추워지고 이러면은 당연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듯이 이제 창업을 안 하겠죠. 왜? 빙수 카페를 지금 여름에 오신 분도 겨울을 걱정하는데 겨울이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봄 되면 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도 여름이 지나면 한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매장을 차리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빙수당에서 매출이 많으면 좋죠. 왜냐하면 수익이 늘어나니까. 근데 매출도 매출이지만 너무 매출이 많은 거는 좋아하지 않는 게 이게 안테나 매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요 매장을 보고 사람들이 빙수당은 이렇구나. 빙수는 이렇네. 이걸 보고 매장을 오픈을 시키는 게제 목적이잖아요. 근데 목적을 달성했어요. 왜냐면은 오픈하고 보름 만에 빙수 드시러 오신 손님이 실은 제가 40대 초반인데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 그리고 뭐 직책도 있고 그리고 전도 유망하고 회사도 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뭐 100년 동안 망하지도 않을 것 같고
수출 굉장히 많이 하는 그 업계에서 1위, 1위인 이제 녹상공단이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부팀장으로 있는데, 뭐, 라인도 좋고, 그런데 직장을 다니고 싶진 않고 자영업에 관심이 있는데, 오늘 빙수를 먹었는데, 친구랑 얘기하면서 먹었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녹아서 사장님한테 좀 물어보려고, 이게 왜 빙수가 안 녹느냐, 그걸 물어보려고 얘기하셨다가, 제가 한 2시간 정도? 뭐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길래, 그리고 그때가 이제 그 디저트가 한가할 시간대. 디저트는 딱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점심 먹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저녁 시간 끝나고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한 텀을 쉬고 또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또 치고 12시 반부터 또 1시 한 50분까지 치고 이게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밥 때에 디저트하고 빙수를 안 먹거든요. 차온 걸 안 먹어요. 왜냐면 밥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땡기니까 먹죠. 아니면은 밥 먹고 양치치기 전에 디저트를 시켜서 먹죠. 그래서 왜냐면 배는 따로 있으니까 밥 때 디저트 때. 그래서 이분이 많이 안 한가한 좀 한가한 시간에 오셔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배달 민족이 들어오고, 그때는 이제 주방에 직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뭐 바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 얘기를 하다가 아 그렇네요 하다가 2, 3일 있다가 이제 계약을 하셨어요. 계약을 하셨고 그분하고 같이 부산의 동화대 하단의 동화대 앞에 그 매장을 보러 갔다가 2시간 만인가 매장을 구했어요. 근데 거기는 부산 사람이면 다 아는 매장일 거예요. 드럭탑과 추억 만들기 커피숍을 하던 그 매장인데 동화대 앞에서 가장 큰 매장입니다. 1층에 50평인데 원래 월세가 한 400 정도 해요. 3,400 정도 하는데 지금 시기가 왜 창업을 하기가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말씀드리면 저거 미쳤네. 지금 무슨 창업을 하기가 좋냐 하시는데 지금이 역대급으로 제일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왜 좋냐면 건국 이래로 권리금이 제일 싸요. 지금. 그리고 월세가 보증금도 조절해주고 월세도 싸요. 얼마에 계약을 했냐면 1층 50평입니다. 전용이 지금 50평인데 1층 50평에 그리고 지금 집합 건물이 아니라서 관리비도 없습니다. 평당 관리비도 없고 전기세하고 수도세 내가 쓴 것만 내면 됩니다. 근데 월세가 무려 2,500에 200만 원이에요. 원래 3,000에 200인데 원래는 3,000에 400이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경기 안 좋거든요. 지금 폐업 엄청나게 해요.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자영업할 때 자영업 시장이 20%가 넘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10%대로 내려왔어요. 지금 많이 폐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 보면요. 20대나 20대 초반 혹시 중반, 후반 이 친구들이 나오죠. 한 달에 뭐 3천 번다, 4천 번다, 5천 번다 매출이 뭐 2억이다, 3억이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제가 그거 볼 때 진짠가?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빙수당 지금 딱 50일을 해보니까요. 왜 젊은 친구들이 지금 시대에 자영업이 맞는지 알겠어요. 왜 50대 후반, 60대, 70대가 도태되는지 골목 식당 보면요. 장사 안 되는지 뭐 젊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왜 그러냐면요. 홀은 키오스크로 다 바뀌었죠. 그리고 배달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배달의 비중이 커지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요. 고객하고 소통이에요. 배달의 민족 리뷰도 잘 해줘야 되고, 리뷰에 이쁘게 나오려면 내 제품도 이쁘게 만들어야 되고, 포장도 이쁘게 만들어야 되고, 글씨도 펜글씨도 써서 붙여줘야 되고 이런 걸 젊은 사람들이 잘하지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요. 배민 진짜 간단해요. 근데
저도 하기 전에는 포스 울렁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뭘로 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우리가 카톡 하는데 뭐 카톡을 학원 가서 배우진 않잖아요. 뱀은요, 저거 2시간이면 다 해요. 근데 아무래도 50대, 60대, 70대가 적응하기는 힘들죠. 포스 편하게 쓰기는 힘들죠. 제가 지금 48세잖아요. 저도 처음에 저 뭐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닌가 했는데 써보니까 너무 편해요. 이게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안 해봐서. 내가 경험이 없고 두려우니까 내가 저거 하면 힘들겠지. 키오스크 힘들겠지. 근데요, 키오스크 세팅 다 돼 있고요. 손님들도 얼마 편하냐면